큰아버지가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사고가 나던 그날 밤 큰아버지가 우리 부모님 차 따라가신 거 맞죠? 강태호, 큰아버지가! 우리 부모님 죽였냐고. 대답해보세요. 왜 말을 못합니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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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하고는 이제 끝이야. 너를 가족이라고 동생이라고 생각했던 게 내 착각이고 우리 잘못이었어. 집에서도 나가고 회사에서도 나가. 가족을 감금하고 형이 동생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게 그게 가족이냐? 아니라고! 할머니 3년 동안 별장에 감금되셨던 거 형 알고 있었죠?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대합니까? 그걸 알고서도 어떻게 모른 척할 수가 있어요? 형 나한테 뭐라고 했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건 단 하나야. 내 아버지는 절대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거. 내가 가진 모든 걸 잃는다고 해도 이건 변함없어. 근데 왜 TV 라이브랑 결혼했습니까? 뭘 감추려고, 뭘 덮으려고! 대체 무슨 거래를 했어요? 거래한 거 없어. 없다고? 그래. 두고 봐. 내가 다 밝혀낼 거야. 당신들이 할머니께 한 짓, 우리 부모님께 한 짓, 그리고 이 태산에 한 짓 내가 다 밝혀내고 말 거야. 네 마음대로 해. 나도 이 태산과 내 부모님을 지키기에 뭐든 할 테니까. 근데 네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나 강태민이야. 당신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나도 강태호야. 얼굴 왜 그래요? 아니 갑자기 일 있다고 나가더니 무슨 일 있었어요? 태호 씨, 나 좀 재워줄래요? 나 오늘은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태호 씨, 무슨 일이에요? 네? 자요. 나도 눈만 붙였다가 빨리 가봐야 돼요. 그럼 누가 때렸는지만 말해요, 빨리. 태민이 형이 때렸어요. 네? 나도 때렸어요. 걱정 마요. 내가 이겼어. 네. 축하드립니다. 왜 웃어요? 그 농담 오랜만에 들어서. 효심 씨. 네. 혹시나 내가 효심 씨 자주 못 보러 와도 나 기다려줄 수 있어요?
도대체 오늘 왜 그래? 아이, 그냥 대답만 해줘요. 대답만. 뭐 기다리죠 뭐. 실은 저도 엄청 바빠요. 저 영어학원 등록했어요. 왜요? 내가 가르쳐준다니까. 시험 유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태우 씨 많이 바쁘고. 알았어요. 그럼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 기다려준다고 약속했어요. 어디 가요? 아니 그냥 혹시나. 알았어요. 무슨 일인진 모르겠지만 제가 약속할게요. 고마워요. 얼른 자요. 구두방으로 가자. 구두방으로 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 왜 이러는 거야 또? 거기 준범이 태우 아버지 별장이잖아. 그게 왜 태우 아버지 별장이야? 회사 소유야, 회사 소유. 준범이가 아꼈던 별장이잖아. 준범이 힘들 때마다 자주 가서 쉬었던 곳이야. 그래서 뭐? 그리고 거기 가는 길에 내 동생 준범이가 죽었고. 여보. 그래서 맨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었어. 난 아직도 동생을 죽인 범인인데 그 애가 앉아있어야 될 회장 자리에 내가 앉아서 신년회를 한다는 게 내 양심에 걸려서. 그래서 맨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었다고. 그만해. 그만 좀 해. 태민이 승계 작업 아직 남았어? 정신 똑바로 안 차려? 나 이제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싶어. 이왕에 이렇게 된 거 태민이 부회장 말고 바로 회장으로 가는 방법을 찾아야겠어. 대관령에서 오는 길에 태민이한테 이미 얘기했어. 애비 쉬고 싶다고. 강진범 회장님. 그렇게 하자. 나 정말 그러고 싶어. 안녕하십니까. 연락드렸던 강태호라고 합니다. 아, 네.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2019년 8월 30일 태산그룹 강준범 부회장 부부의 대관령 추락사고에 대해 재수사를 의뢰합니다. 제가 하루라도 빨리 부회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들 계속 설득 좀 해주세요. 그리고 올해 안에 회장까지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으로요? 네,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법한 방식으로 승계 받겠습니다. 본부장님, 출혈이 클 텐데요. 상관없습니다. 계열사 몇 개 매각해서라도 잡음 없게 법적 절차 밟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릎을 여기까지만 올리실게요. 과하게 네. 하시면 다칠 수 있어요. 네. 다시. 좋습니다. 둘. 죄송합니다, 회원님. 전화 한번 받고 올게요. 죄송합니다. 네, TS 피트니스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황쌤한테 그렇게 전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쌤들, 전화 좀... 뭐야? 다 어디 갔지? 네, 태호 씨. 지금요? 바쁘죠? 네, 바쁘다면서요. 네, 잠깐 이것만 주고 가려고요. 이게 뭔데요? 샌드위치예요. 아침 안 먹었죠? 아, 그러니까 이거 조작법 좀 알려달라니까요. 아, 왜 꼭 내 차 가지고 연습하려 그래요? 응? 근데 저게 누구야? 그 다른 트레이너분들 것도 같이 샀으니까 같이 나눠 먹어요. 아, 내가 오늘 바빠서 정신이 없어요. 이따 밤에 전화할게요. 나도 저녁에 학원 가야 돼요. 학원 끝나고 전화해요. 어머, 제가 지금 뭐 본 거예요? 팀장님하고 강태우 회원님이. 어떡하실 거예요? 대표님한테 보고하실 거예요? 아, 미치겠네 정말. 당연히 보고해야지 안 해요? 장세. 참나, 최민남 쫓겨난 때가 엊그제 같더만. 팀장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쩐지 강태호 회원이 팀장님한테 계속 직접 걸릴 때부터 알아봤어. 하여튼 그 인간이 말썽이야. 으휴. 이제 정말 옷만 갈아입으러 들어오는 건가요? 왜요? 잠시 이야기 좀 하죠. 무슨 이야기인데요? 당신이 원하던 재벌가 사모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태산 물려받을 준비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태산과 관련해서 아무 소란 없게 하세요.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건가요?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우리 결혼이 거래로 성사됐으니까 이번에도 거래를 하자는 겁니다. 대관령 사고에 대한 테이프 영구 삭제하고 대관령 사고에 대해 그 어떤 것도 캐거나 발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태산 계열사 중에 태산 호텔과 태산 코스메틱 남기겠습니다. 이 정도면 TV 라이브에게도 남는 장사일 겁니다.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그것도 말할게요. 나 포기하고 다른 남자 만나요. 강태민 씨! 전에 말했던 것처럼 서로 득볼 건 득 보면서 평생 쇼윈도 부부처럼 산다고 생각하세요. 연락 좀 해달라, 말 좀 해달라, 아내 취급해달라.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받아먹을 거나 받아먹고 떨어지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감히 나한테... 다른 남자 만나라는 이야기를 해요?
날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TV 라이브에게도 이 정도면 결혼 거래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신 아버지하고 상의하세요. 아니요. 거래 성사 안 됐어요. 당신이 그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만 알게 됐네요. 아휴, 효심이도 나가고 가온이도 노려러 나가고 우리 빌라가 너무나 조용하고 선순이도 이제 침묵 속으로 빠졌어. 그동안 잘난 척하거나 되다가 외롭고 허전한지 이제는 말수가 부쩍 줄어들었어. 아니, 그쪽은 뜨개질 안 해요? 나만 하고 있네. 그쪽도 침묵하면서 열심히 하세요. 아니, 그나저나 요즘은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시죠? 저번에 한번 나갔다가 혼절해서 들어와서 내가 녹두집 꾸린 다음에는 밖에 잘 안 나가더니 요즘은 어딜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상관하지 마세요. 일이 좀 있을 뿐입니다. 아이고, 또 비밀이다, 또 비밀이야. 다 알아서 좋을 것도 없습니다. 그나저나 효심 씨는 집에 한번 안 온답니까? 아, 효심이 집에 안 온다고 했잖아요. 왜요? 효심이 보고 싶어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나저나 먼저 내가 술 먹고 우리 아들 얘기한 거 비밀로 좀 해주세요. 무엇을요? 아유, 왜 이렇게 진정성이 없어요. 우리 아들한테 20년 넘게 상해를 붙였는데 이건 애미 보러 한 번도 안 왔다고. 그거 비밀 좀 해달라고요. 왜냐하면 선순이랑 동네 사람한테 내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요. 무슨 거짓말을요? 왜냐, 아들 내외가 한국에 와서 온양온천에 다녀왔다는 둥, 내가 미국에 다녀왔다는 둥, 내가 솔찬히 거짓말을 했어. 아, 왜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안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밀로 좀 해줘요. 아니, 그나저나 늘 차고 있던 전대는 어디다 놨어요? 어? 아니, 내 전대가 어디 갔어? 아이고, 아니 이게 어디 갔어? 아이고, 아이고. 예, 어머니. 너 뭐 하니? 뭐 하긴요. 공부하죠. 많이 춥지? 아, 겨울이니까 추운 게 당연한 거죠. 고시원 방은 따숩고? 예, 뭐 따뜻해요. 아, 몇 번을 물어보세요. 작년 겨울에도 물어보셨잖아요. 야, 이 녀석아. 몇 번을 물어보든 간만에 엄마가 전화를 했는데 꼭 말을 그렇게 받아야겠니? 아니, 저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긴. 1년이면 엄마가 몇 번을 전화하는데 엄마 전화를 지금 그렇게 받니? 어? 아, 어머니. 아, 됐어, 이놈의 자식아. 남한테 그 세월 동안 돈을 받았어 봐라. 어? 벌써 무난 인사라도 갔지. 엄마가 되니까 이렇게 전화 한 통도 네가 개무시하는 거 아니야? 아, 어머니 왜 그러세요? 효심이 나가고 엄마 지금 어떻게 지내느냐고 네가 전화 한 통 해봤어? 참, 그 효심이는 잘 살고 있대요? 어떻게 살고 있대요? 아, 이러니까 아들놈들 하나도 쓸데가 없어. 끊어, 이놈의 자식아. 어머니, 그거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예요? 밤새 그러고 있었잖아요. 미림 씨,
이리 와봐, 해봐, 이렇게. 일단 그러지 말고 돌아갑시다. 어디로요? 어디를 매도해요? 고시원으로 돌아가야지. 가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준비해야죠. 아니 뭐 방송에서 한번 잘렸다고 세상이 무너집니까? 인생이 끝나요? 됐어요. 전 안 돌아갈래요. 효준 씨나 돌아가세요. 미림 씨.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난 내 인생을 다 바쳤어요. 알아요. 근데 세상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원래 세상이 그래요. 원래 인생이 그래. 10년간 시험 한번 못 붙고 공부한 놈도 있어요. 포기하지 말자면서요. 나 공부 포기하고 집에 돌아갔을 때 미림 씨가 나 데리러 와서 한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포기하고 싶어요. 미림 씨. 가요. 효진 씨는 가서 공부해요. 난 내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야, 이 거지 같은 새끼야. 너 어디야? 어디서 자빠져 있길래? 어? 애미가 혼자 있는데도 네 놈도 전화 한 통이 없는 거야? 그러고도 네가 사람 새끼야? 너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네, 후라이드 치킨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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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나 치킨집 해. 뭐? 치킨? 어, 내 친구 기철이 아버지가 한번 맡아서 해보라고 하셔서 하는데 엄마, 나 완전 대박이야. 그리고 엄마, 나 진짜 결혼했다. 뭐? 결혼? 네가 무슨 결혼을 해, 이 녀석아? 여기 치킨 모순 더 주세요. 여기 치킨 하나 더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엄마, 나 치킨집도 대박이지만 나 결혼이 진짜 완전 대박이야. 딱 기다려. 내가 50평짜리 아파트 사서 엄마 선물해 줄 테니까 누나랑 다시 같이 살아. 너 지금 거기가 어디야? 어디야? 어머, 여사님, 아니 우리 태희가 무슨 결혼을 해요? 우리 태희 지금 프랑스에 있어요. 이번 봄 시즌 패션쇼 마치면 바로 귀국할 거예요. 아우 참, 서진그룹 비서진도 어떻게 그렇게 엉터리 보고를 올리는지. 여사님 비서진 새로 교체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같이 하기로 했던 브랜드 사업 취소하자고요. 아, 여사님, 나 이럴 줄 알았어. 아니, 이 기집애 때문에 계열사 하나 날아가게 생겼네. 내 이 기집애를 그냥 머리를 깎여서 프랑스 수도원에 보내버리든지 해야지. 왜 자꾸 전화 주냐! 아, 장모님, 저 이사방입니다. 내가 전화하지 말라고 몇 번 말했어. 아, 어떻게 전화를 안 들어요. 간밤에 장모님 잘 주무셨는지, 식사는 잘 하셨는지 여쭤봐야죠. 네. 저랑 태희는 잘 자고 오늘도 장사 잘하고 있습니다. 안 되겠다. 기다려. 예? 내가 보고 싶으신가?